여러분, 드디어 심야식당2가 나왔습니다. 극장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모양도 보시고 삶이 피곤하신데 여러분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들을 위로하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바로 심야식당2인데요. 전작에 이어서 정말 재미와 감동을 배가 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서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심야식당이 2로 영화를 개봉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지치는 시기에 심야식당 2로 위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제 마음의 위안을 전하는 영화 심야식당 2인데요. 여러분 힘든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좋은 영화 한 편으로 휴식을 취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외롭고 황량한 도시 생활이지만 마음의 고향같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을 심야식당 2와 함께하세요. 작지만 소중한 위로를 전해줄 영화가 곧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심야식당 2,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 심야식당 2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 받고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따뜻한 음식,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스터가 있는 심야식당으로 오셔서 모두 지친 하루를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심야식당 2 사랑해주세요. 네, 심야식당 화이팅! 6월 8일 개봉합니다. 6월 8일 극장에서 만나요. 6월 8일 극장에서 만나요. 6월 8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마스터さんが おるけん この店にみんな 集まってくるとやね 食べたいものがあったら 何でも言ってよ空に浮かぶ雲の中に少しずつ消えてゆく